네, 지금부터 한국 수어 통역사 시험, 온라인으로 통역사 시험을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는, 상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수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성 통역이고요. 국제적인 수어를, 통역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국 수어 그리고 국제 수어를 익숙해야만 합니다. 이번엔 필기 통역입니다. 그러면 제가 멘트를 달면서 수어 수화 통역 시험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국제적인 글로벌한 거잖아요. 국제적인 수어 통역 시에는 미국 수어와 국제 수어에 익숙해야만 합니다. 자, 국제적인 글로벌한 거잖아요. 지구는 둥글다. 국제적인 수어 통역 시계잖아요. 시계바늘 시에는 미국 수어 그리고 국제 수어에 익숙해야만 합니다. 익숙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수어는 이거 통역 뭐뭐 할때시 미국 수어 국제 수어 익숙하다 익숙해야만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뭐뭐 해야만 할 때, 익숙해야만. 이게 야자거든요, 야자. 아, 야, 어, 여, 오, 요, 오, 요, 우, 유, 으, 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야만, 야. 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익숙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는 항상 익숙해야만 이쪽 여기 뭐 해야만 할때 너무 이게 동작이 빨라갖고 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몇 번을 보는데 그냥 이름씨, 명사는 좀 따라 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언부, 동사 부분, 그 부분이 조금 어렵네요. 네. 이상입니다.